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칙이나 예절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될 거고요. 무조건 만지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내 몸이니까. 그렇죠. 내 몸의 주인은 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와 연령에 맞게 또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의 공통적인 대답은 아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대체 이 영상을 왜 찍었는지에 대한 아이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삭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도록 하죠. 성적 호기심입니다. 자, 성적 호기심과 관련된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죠.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빠 방에서 둘이 놀고 있길래 아빠가 들어가 보니 둘이 껴안고 있더랍니다. 며칠 후에 딸아이 보고 오빠랑 뭐 했냐고 물으니 오빠가 안고 뽀뽀했어 하더랍니다. 아들한테는 왜 그랬냐 물으니 그냥 호기심에서요. TV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당장 케이블은 끊을 거고요. 지금부터 성교육을 하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매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늘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냥 오빠가 뭔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동생한테 한번 안아도 보고 이제 뽀뽀도 해봤다 이거예요. 뭐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은 그랬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서 네. 뽀뽀하고 포옹하고 뭐 이런 건 충분히 봤는데 과연 저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기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건 딸이고 아들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옷을 내 딸은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네. 갖게 되는 거죠. 남자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거 너는 지금 궁금해서 하는 거지만 네 동생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있고 네가 모르고 있고 네.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네가 모르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꼭 성교육이 뭐 아이는 어떻게 낳고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 이런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에티켓이라든가 지켜야 될 거, 필요한 거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성교육입니다. 아니 근데 네. 선생님이 지금 우리 승원이 아들만 갖고 계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아, 딸 하나 갖고 싶다. 딸, 네. 예, 아, 그 갖고 싶으신 거 얘기. 딸이 있는 네. 입장에서 만약에 내 딸인데 뭐 예를 들어 옆집 오빠가 이게 안 왔다. 이렇게 뭐 예쁘다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좀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걔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그 옆집 오빠가 몇 살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네. 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초등학교 5학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3년 빠르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조금 애매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굉장히 둘이 친한 관계라면 또 얘기가 다른데 전혀 모르는 옆집 오빠가 와가지고 얘를 만만하다 어리다고 그랬다고 하면 얘를 좀 혼낼 필요는 꼭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형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까요? 나이도 중요하고요. 네. 형제인 경우에는 이제 일단 교육이죠. 혼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교육입니다. 교육이. 네. 네가 아무나 이렇게 건드리지는 네. 안 된다. 여자다. 이렇게. 오빠 동생 간에도 지켜야 될 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 네. 되겠죠.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아들, 딸 저도 남매로 커왔고 또 지금도 아들, 딸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겁이 나요. 여자애한테만 맞춰진 성교육을 하자니 남자애한테 안 맞을 것 같고 이게 균형 잡힌 성교육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TV를 본다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또래들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야동이나 이런 걸 많이 봐서 궁금하긴 한데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 여동생 있지? 그러면서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해봐라. 이제 직구준 녀석. 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얘가 어떤 감정으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충동이 생기고 누군가한테 뽀뽀를 해보고 싶은데 네. 여동생에서 제일 만만할 것 같고 얘기도 잘 들을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쉽게 한번 해봤다 이런 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실은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떤 네. 관계는 친밀해도 우정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성적인 표현을 해도 되는 관계와 아닌 관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충동이 생겼을 때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아이들하고 그 원칙들을 계속 얘기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교육하면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서 아이가 네. 만들어지냐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이렇게 원론적인 것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서로 상처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교육이지만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성적인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합의 볼 것이냐, 그 원칙은 무엇인가를 그냥 애들한테 시시때때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교육은 기저귀 갈 때부터 시작된다. 그때부터 이제 성교육 할게라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부모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떤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사건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원칙을 잡아주시고, 뭐 TV를 본다라고 그랬을 때도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좀 토론거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기의 원칙과 가치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뽀뽀하면 어떤 기분일까? 굉장히 궁금했죠. 그런 생각 해봤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학교에서 하고 왔다 그러면 막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야, 어땠냐, 어떻게 했냐, 누구냐, 걔는 뭐 이쁘냐, 뭐부터 몇 초 했냐, 몇 번 했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그랬죠. 아니 그러면 정말 애들한테 엄마 그러면 뽀뽀는 언제 하면 되는 거야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와서 엄마, 남자랑 여자랑 만나면 일주일이면 키스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유, 좀 빠르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봐. 침이 묻을 수도 있고, 뭐 사탕 키스 멋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이 먹던 사탕이 입에 들어오는 건데 그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완전히 있고. 완전히 환상이 깨셨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일주일이다 아니라 뭐라고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둘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만큼 그 사랑하는 관계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사연 성적 호기심과 관련된 또 다른 사연입니다. 전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엄마예요. 며칠 전 딸아이의 책상 위에 공책을 찢어서 쓴 네 장의 글이 있어서 봤더니 중1 남자 여자가 주인공으로 서로 관계를 갖는 음란한 글이더군요. 내용이 정말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조용히 물어보니 학교에서 자리를 바꿨는데 책상 서랍에 들어있어서 잠깐 보고 버린다는 걸 깜빡했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집에 있던 공책과 비교해보니 우리 딸이 쓴 게